안녕하세요, 에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바운스 마스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 토르망치로다가 최고 기록 뚫어봤는데 랭커에 진입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한번 날려봅시다. 3, 2, 1, 발사! 아, 뽀뽀뽀이. 아, 이거 조금 낮은 것 같다. 일단 제일 안 좋은 야구 바따로 들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허이? 허이? 띠용? 아이고! 그렇다면 오늘 바로 오늘 저번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두둥둥둥둥 인피니티 건틀릿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성능 자체만 봤을 때는 토르망치 같은 경우에 비트포스 35% 리바운드 35%죠? 인피니티 건틀릿도 똑같이 35%에 35%예요. 오케이, 이거 한번 바로 질러봅시다. Let's go. 와우! 와, 와, 아니 인피니트 건틀릿이라뇨. 이걸로 펭귄 쳐도 되는 거야? 바로 녹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새롭게 가득 인피니트 건틀릿으로 우리 펭귄의 궁둥짝을 아주 신나게 쳐봅시다. 어메이징 킥. 아,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아, 잘 안 맞았나 보다. 이거 한 4만 점대에서 마무리 짓겠네요. 일단 한번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날려봅시다. 띠용, 띠용, 뿅. 오케이, 빠하! 날아라! 이거 여기서 막히네. 아이고, 흐름 좋았는데, 방금은. 야, 이거 인피니티 거틀릿은 펭귄 맞출 때 소리가 달라요, 타격감이. 뿅! 막 레이저빔 소리 나네. 아메디케! 날아라! 좀 더 올라가, 더. 야, 지구 뚫어야지, 우주 뚫어야지. 왜 우주를 못 뚫지? 힘이 너무 딸리는데요? 와, 3만 점 실화야? 아, 이거 뭔가 버그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나갔다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성능이 아니야, 절대. 우리 인피니티 건틀릿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5만 점은 기본적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아메지 킥! 날아라! 아, 이번엔 제발 우주 뚫어. 올라가, 그렇지! 우주 날아갑니다. 쭉. 아, 왜 또 벌써 떨어져, 근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4만 점이 뭐야? 내가 달려서 10만 점 가면 레전드. 상황 판단 잘해야 된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질 때 잘 구분해야 돼. 가지! 아, 이걸? 아니, 왜, 근데 이거, 인피니티로 바꾸고 나서 더 퇴보한 것 같죠?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어메이징 킥! 날아라, 올라라, 더, 쭉, 올라가 주세요. 오케이! 아까보단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직도 모자란데. 또 4만 점에서 떨어지겠다. 아이. 아니, 이거 4만 점에 한계인가? 어샤, 날아라. 뱃살, 등어리. 아야, 아니 인피니티 파워가 이렇게 약하다고? 이 3만 점 정도는 빠따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봐. 우와, 쭉 날아갑니다. 이거는 빠따로도 4만 점 왔잖아. 이거 분명히 문제 있어요. 아니, 인피니티 걸틀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메이징 킥을 맞춰도 왜 5만 점을 못 넘기지? 토르망치랑 성능이 35%, 그리고 35%로 똑같은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빠따 어메이징 킥 나왔어요. 얘는 얼마나 나올지 봅시다. 자, 보여요? 보세요. 3만 2천 점까지 무난하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인피니트 거틀릿으로 한번 어메이징 킥 때려보겠습니다. 어메이징 킥! 맞았어요. 자, 과연 얼마나 나올까? 아까 빠따로는 33,000점 나왔죠? 이거 봐, 벌써 떨어진다니까? 36,000점, 37,000점, 이거 봐, 차이가 3,000점밖에 안 나온 게 말이 돼요? 아니, 이거 인피니트 거틀릿 완전 낚시네, 그러면. 빠따 파워가 약한 이유가 있었네, 인피니티가. 잠깐만요. 야,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자, 보세요. 지금
코르는 35%, 비트포스가 그러니까 빠다임이 35%가 늘어나는 건데 얘는 맥스 스피드가 35%가 늘어나는 거네. 야 이거 완전 낚시인데? 이 인피니트 건틀릿은 빨리 떨어져가지고 퉁퉁퉁 튀기는 걸로 앞으로 빠르게 나가는 그런 건틀릿이네. 아 왜 이렇게 파워가 약하나 했다. 잠깐만 그러면은 비트포스랑 어메이징 킥이 늘어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자 어 이 마인크래프트 칼. 잠깐만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어찌됐든 이 게임은 첫발이 거의 끝발이에요. 처음을 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져서야. 이거 처음 날아가는 힘은 빠따랑 똑같은가 그러면. 이 밑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무기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번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헛. 아이고! 아니 저는 이거 인피니트 건틀릿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최고 기록 바로 박살낼 줄 알았더만 그냥 제 점수를 뽀개버리네요. 아 이거 완전 낚였네. 이거 완전히 순전 뽀대용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거 써볼까요? 이 마인크래프트 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메이징 킥이 25%고 그리고 비트포스가 또 25%란 말이죠. 좋아 이거 한번 써봅시다. 아 내 보석 다 증발했네. 아 이걸로 어디까지 늘어나나 봅시다. 3, 2, 1 어메이징 킥! 올라가나? 좀 더! 와 오래 버티다. 오래 날아! 그래 이거지! 신작 이렇게 할걸. 다르잖아요 벌써부터. 에이, 와! 하이스코어 뚫어버렸어! 여러분들 인피니티 컨트롤 절대 사지 마세요. 와! 순식간에 18,00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래 이 맛이지. 어메이징 빠바바바이. 이게 오래가 멀리 날아가고 되게 오래 버팁니다. 보세요. 또한 7만 좀 가겠는데? 따라라따 빠빠라빠빠바 8만 좀 가즈. 오! 오! 영. 어이샤. 아우. 오케이. 8만 7점. 살렸다. 좀 더. 뱃살. 튕기고. 뱃살. 튕기고. 아, 오케이. 아이고. 등어리. 밟아라. 아, 좀만 더. 아우, 너무 아까워. 와, 제 9만 1000점까지 갔었네요. 등수가 순식간에 만 등까지 올라왔습니다. 3만 등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대박이네. 다시 한 번! 아메디케! 빠바바바이! 쭉! 올라가라, 올라갔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인피니티였으면 진작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 덜 맞았나 보다. 한 7만 점에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 버그 뭐야? 그래요 뭐 이렇게라도 한번 신기록 찍어봅시다. 근데 이거 어제 토르로 했을 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마인크래프트 검으로 한 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아 이렇게 버그로라도 10만 점 넘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우스 마스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인피니트 건틀릿 이 간지에 현혹돼가지고 사지 마세요. 맥스 스피드는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비트포스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무기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9만 1000점 찍었고요 랭킹 만등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좀만 더 하면 1000등대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은. 오케이 오늘도 재밌고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인생 무기 찾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을 한번 랭킹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